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말농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하수 이야기 좀 해볼 건데요. 여기 제가 들고 있는 게 필터인데, 하우징 필터라고도 하고, 10인치 필터라고도 합니다. 지하수에 있는 모래나 안방 가루 제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마이크론짜리이고, 개당 2,500원입니다. 3년 전에 지하수 팔때 물량이 너무 적어서 지하수 사장님이 폐공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물이 작아도 그냥 쓰겠다고 마무리 작업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1시간 정도 기다리면 8분 정도 해가지고 하루에 5톤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물량이 줄어서 1시간 30분에 8분 정도, 하루로 계산해 보면 한 3, 4톤 정도 나오는데요. 안에서 졸졸졸 흘러서 고여 있다가 수위가 차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밭에 물 주고 생활 용수 좀 쓰고 하는 데는 충분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쓰고 있긴 한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하수에 모래나 안방 가루 같은 게 섞여 나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석회 성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하수에 모래가 섞여 나온 건 저희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하수 천공을 하고 나면 에어 서징이라고 해서 시추 구멍 안에 모래나 안방 부스러기 같은 걸 엄청 센 공기를 불어서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밭 진로가 좁아서 콤프레셔 차량이 못 들어왔어요. 시추기 한 대만 와서 팠는데 시추기에 달린 작은 콤프레셔로만 불어내다 보니까 안에 안방 부스러기 같은 게다안 나왔어요. 천공은 78m를 팠는데 깊이를 재보니까 바닥이 65m예요. 13m가 안방 부스러기나 아니면 찌꺼기가 있는 거죠. 이걸 긁어내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마땅한 방법이 생각나진 않습니다. 콤프레셔 차량 자체가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도 터져서 수위가 좀 올라왔으면 모래 같은 게좀 덜할 건데 서징도 제대로 안 되고 물도 고여 있다가 나오는 물이고 수중 모터도 물이 좀 많이 나오라고 좀 낮게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래 같은 거 안반 가루가 딸려 나오는데 좀 많이 나와요. 물탱크 바닥에 쌓일 정도로 나와서 필터를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우징 필터라고도 하고 10인치 필터라고도 하는데 이 케이스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2만 원 줬고요. 필터는 1마이크론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개당 2,500원인데 이 하우징을 두 개, 세개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요. 필터도 침전 필터, 카본 필터, 수지 필터 종류대로 나와요. 크기도 이거 두 배인 20인짜리도 있거든요. 한 번씩 오는 주말농장 말고 생활을 해야 되는 전원주택 같은 데서는 물을 많이 쓰시니까 용량이 커야 되겠죠? 지하수 파셔서 생활 용수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 두개 정도는 달아야 될것 같고요. 식수로 사용하시려면 이거 다음에 정수 시스템을 한번더 거쳐야 합니다. 다음은 석회 성분인데요. 여기가 함안인데, 함안 의령 이쪽으로는 지질 때문에 지하수에 석회 성분이 많다네요. 물을 끓이면 하얗게 결정이 생기고요. 여기 싱크대 주변도 물이 마르면 하얗게 되고, 수전도 처음에는 잘 나오다가 점점 막혀서 안 나와요. 그래서 싱크대 밑에 정수기를 설치했어요. 언더싱크 정수기라고 2년 전에 필터랑 세트로 6만 원대 구입을 했는데 이 정수 시스템이 석회 성분을 못 걸러주더라고요. 석회 성분을 걸러주는 정수기가 따로 있어요. 석회 성분은 칼슘인데 물속에 이온 상태로 녹아 있어서 일반 정수기로는 석회 성분을 못 걸러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석회 성분을 걸러준다는 양이온 수지 필터를 따로 달았어요. 아까 그 하우징 필터하고 케이스는 같고요. 필터하고 세트로 해서 3만 원 줬는데 지하수에 녹아 있는 칼슘 이온이나 마그네슘 이온 같은 걸 걸러줍니다. 센 물, 경수죠. 경수를 연수로 바꿔주는 건데 일정 기간 사용하면 소금물에 담궈서 재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경수는 비누가 잘안 풀려서 빨래도 잘안 되고 때도 잘안 진다고 하는데 비누 거품도 잘 나고 때도 더잘 빠져요.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릿결도 더 부드럽고요. 어느 분한테 물어봤더니
미네랄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석회질이 많으면 일단 생활은 불편해요. 싱크대나 세면대가 허옇게 변하기도 하고 청소해도 잘 지지도 않아요. 보일러 관이 막힐 수도 있고요. 또 잠깐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오래 먹으면 몸속에 단석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전원생활 하시면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쓰시고 계신 분들은 하우징 필터하고 양이온 수지 필터 달아서 쓰시는 게 좋아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하우징 필터가 큰 것도 있으니까 물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용량이 큰걸 권해드리고요. 식수로 사용하실 때는 이거 다음에 정수 시스템을 한번더 다셔야 해요. 그리고 석회 성분 때문에 결정이 생겨서 하얗게 변한 데는 식초로 닦으시면 잘 져요. 식초가 빨리 안 마르게 화장지나 거지 같은 걸로 덮고 식초를 뿌려뒀다가 좀 지나서 닦으면 잘 닦입니다. 오늘은 지하수를 생활 용수로 쓸 때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빠진 부분이나 잘못 이야기한 거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Stacked up in my